어디로 오라는 거야? 저기 또 아유 자여진 저기 있네. 아유 자여진 저기 있네. 아 우중이 형 안녕하십니까. 아유 안녕하세요. 임태 형. 임태 형 뭐야? 자연님, 임태 영상이 와, 무슨 배우 같은데요? 아, 저, 아니 자연이 자연으로 오니까 자연이 같지 않은데요? 북한군처럼 빨아들였어. 아니요, 침투야. 침투하는 줄 알았어, 침투. 나중에 형 눈물 흘리지 마, 춥다고. 전혀. 뭘 풀다 아니세요? 안 오, 왜 영환 씨 안 오지? 보시겠죠. 어? 이제 좀 네. 살이 붙지 않았을까요? 뭐야, 수매야. 자, 어? 아, 영원이 형 오신다. 왜? 아, 우리. 나도. 나가지 마, 버릇들어. 그러지 마. 혼자 이겨내게 해야 돼. 도와줘, 영원이 버릇들어. 나도. 아, 앉아있어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안 되겠다. 야. 못 고르시는데 어떡해. 나도. 뭐해? 예? 네? 부축. 아, 부축 하지 마. 아.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. 아유, 형. 덕분에 많이 났어요. 오징이한테 너무 고마워. 네. 많이 났어요, 그래도. 아직 실밥만 안 풀어서 그렇지. 거의 났어요, 안 물었어요. 걱정돼서 그렇지. 조금만 조심하면 되니까. 다행입니다. 아주 물을 거야, 우리 이러면. 산천의 고장 화친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갑자기? 아, 박수! 제 이번 아이템은 오징이는 자연이다. 아하. 야생의 본색을 그대로 지닌 대자연 속 삶을 사는 한 남자. 우리가 자연으로 옴으로써 자연이 느끼는 힐링과 건강을 다 체험해서 할 겁니다. 아... 일단 자 스케줄입니다. 뭐 많네요. 첫날이죠. 먼저 땅의 기운을 받는 시간이에요. 땅의 기운을 받는 시간이에요. 땅은 뭡니까? 생명의 근원이자 힘의 원천이거든요.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? 하루에도 몇 번씩 더 깊은 산을 찾으며 자연을 배워가고 있다는 자연이 귀한 약초들을 두둑이 챙기니 발걸음까지 가벼워집니다. 그다음에 기분을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. 다운된 기분을 끌어올리고요. 심신을 좀 안정시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. 눈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발라주면 됩니다. 그다음 스태미너 강화의 시간. 스태미너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. 오 뭐야? 불안이 불안이? 다른 걸로 먹어도 돼. 그건 뭐예요, 이게? 그 간.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 하산입니다. 뭐 더 하고 싶으면 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스케줄 줄게요. 있어요? 하고 싶은 건 없고 좀 뺐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아니야, 다양. 둘째 날 빼면 안 될까요? 네. 좋다, 괜찮다. 나는 첫째 날 뺐으면 좋겠는데. 그러면 내일 와야 돼, 또. 아니, 올라가면 푹 자고 선물하고 가면 되는데. 제 말 안 들으시면 네. 먹을 것도 없어요. 야, 갑자기 눈빛이 변하네. 아니, 뭐, 미용사도 아니고요. 제 말대로 하세요. 제 아이템.